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광주 봉선동 이마트입니다. 주차장과 매장을 오가는 승강기 앞에는 지상 1층까지만 운행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 매장이 있는 지하 1층 버튼은 금속판으로 덧대 누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봐도 지하 1층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용 하시면 하시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트와 같은 시설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을 겪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 70대 노인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인은 5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모두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고 날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안 맥혀. 그러게 밑에서 벨트는 계속 돌아가지. 밀면서 한쪽으로 틀어진 게 지금 내가 떨어졌는데. 사고가 난 뒤에도 승강기 편법 운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왜 편법 운행을 고집하는 걸까? 지하 1층 승강기 입구 자리에 가봤습니다. 승강기는 보이지 않고 빵과 술을 파는 매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승강기가 정상 운행될 경우 이용객들의 대기 공간이어야 할 이곳이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직원을 부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나 되게 뭐 제가 보시는 분들은 바로 그 시장이라는 운영 앞에 버튼이 있어요. 대형마트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채 장사 속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지현입니다.